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랑의 유토피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유토피아.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상상의 세계 또는 이상론, 그럴 것이다. 아,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유토피아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랑의 유토피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주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무슨 유리 잔에 뭐 액체가 들어 있는 거, 좋은 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보이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술잔, 그 안에 아주 좋은 건강 그 음료가 들어 있는 거, 그것을 마시면 우리가 영생을 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잘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가 빅뱅이 터졌을 때 그 온도가 15조도였습니다. 섭씨 15조도. 태양 중심 온도의 100만 배입니다. 태양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에 100만 배면 15조도입니다. 섭씨 15조도의 높은 온도에서 우주가 빅뱅이 터지자마자 3분 만에 팽창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기간이 3분입니다. 3분 동안에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그 팽창하는 속도가 플랭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1초가 있습니다. 1초가 10의 43승입니다. 공이 43개 붙어서 10의 43승분의 1초입니다. 10의 43승, 10의 43승분의 1초입니다. 그게 얼마나 짧은 찰나의 시간입니까? 그러한 시간 단위로 3분 걸렸습니다. 3분 만에 지금 우리 우주의 약한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3분 동안에. 그렇게 팽창해서는 40만 년이 그냥 그 사이즈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깔때기가 넓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기를 시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you are her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와 있는 그것을 넓어진 것을 비교하면 빅뱅이 터져서 40만 년 이후에 그 생긴 우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빅뱅이 터지고 난 3분 만에 이루어진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의 약 6배 정도 된 것이 오늘날의 우주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우주가 직경이 빛의 속도로 진행할 때 250억 년이 걸립니다. 250억 광년입니다. 직경이. 그것이 지금 You are here 라고 하는 거기에 그려져 있는 우리들의 지금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팽창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찬란하게 눈에 보이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뭐 은하수는 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아주 완전히 하얗게 그 우유가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얗습니다. 검은 척성 위 우유가 엎질러졌을 때 아주 완전히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 은하수가 이름이 밀키웨이입니다. 우유길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쏟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얗다. 그래서 밀키웨이입니다. 그 밀키웨이 안에 별이 약한뭐 70억 개 정도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수산하는데 몇 개인지 모릅니다. 셀 내야 셀수 없는 것이 별의 숫자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냐? 그 우리가 셀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주 전체 사이즈에 우주 전체 그 직경이 막 25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우주의 크기 거기에 이 물체로서 존재하는 것 천체로서 빛을 발하는 거죠. 루미노스 메타예요. 빛을 발하는 물질들입니다. 그것이 4%밖에 안 됩니다. 4%. 그 나머지 96%는 뭐냐?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암흑의 물질이 26%, 그래서 4%와 합하면 30%. 그리고 나머지 70%가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70%의 암흑의 에너지와 26%의 암흑의 물질 합해서 96%가 안 보이는 겁니다.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주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4%가 루미노스 메터, 빛을 발하는 천체들의 물질입니다. 눈으로 식별이 되는 물질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흑의 물질이 26%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막 2%는 좀 여분으로 빼고 24라고 생각할 때 물질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4%고 눈에 안 보이는 암흑의 물질이 24%라고 그러면은 1대 6입니다. 그러면 모든 천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는 직경이 30만 광년입니다. 직경이 빛의 속도로 진행할 때 3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굉장한 그게 우리 은하계 사이즈입니다. 이러한 은하계가 약 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각 은하계마다 여섯 겹으로 암흑의 물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물질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식별이 안 되는 그 물질이 존재하는 은하계의 사이즈의 여섯 배나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섯 겹을 싸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가 팽창할 때 은하계도 같이 팽창하면 안 됩니다. 은하계는 팽창하지 말아야 하고 은하계와 은하계 중간에 있는 공간만 팽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하계가 함께 암흑의 에너지 때문에 팽창하는 거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천체들, 은하계마다 여섯 겹으로 암흑의 물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의 물질인데 암흑의 물질이 26%입니다. 지금 24%가 그렇게 감싸고 있고도 한 2%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암흑의 물질의 모습입니다. 암흑의 물질은 어머니의 모태처럼 그 안에 빛을 발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것이 모태처럼 생겼습니다. 맹아가 안에 있고 그 모태가 싸고 있는 것처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암흑의 물질입니다. 여섯 겹으로 싸고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물질이 24%, 예비 2% 플러스해서 26%입니다. 암흑의 물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암흑의 물질이라고 하는 안에 모든 은하계가 하나씩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가운데 품고 있는 은하계의 6배나 되는 겁니다. 크기가 그런 크기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의 물질 70%가 급속도로 우주를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 우주 내에 존재하는 은하계와 태양계와 모든 물질들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물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의 물질이 아가페입니다. 있는 것을 4%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의 에너지가 70%가 우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 말고도 이 암흑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암흑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96%고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4%입니다. 이 4%를 생성해내고 이 4%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96%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에 있는 아가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에 좀 비슷합니다. 그거는 자식은 그 존재하는 것이 4%밖에 안 되고 96%의 노력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도 그렇게 사랑을 못하죠. 4%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의미가 4%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고 기르고 그러는 노력이 96%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좀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근데 과연 4%의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96%의 보이지 않는 암흑의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4% 대 96%가 이것이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의 물질과 물질의 비율입니다. 이 96%의 암흑의 물질, 보이지 않는 데서 작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96%나 되는 그러한 그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 이것이 아가페다고 할 때 이거는 완전히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냥 제가 그저 주관적으로 상상해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96%가 있습니다. 신비한 거죠. 그 96%에 숨겨져 있는 곳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 그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그 96%가 뭘 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알아볼 수도 없고 암흑의 물질은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암흑의 에너지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96%인데 존재하는 겁니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주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96%의 눈에 안 보이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주 과학자들이 이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사랑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흑의 에너지, 암흑의 물질, 이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건데 전 우주에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는 우주 천체가 전체 우주 공간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4%를 생성해내고 이거를 유지하고 이거를 기르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96%의 암흑의 세계입니다. 이 암흑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은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사랑을 고의 간직하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우주의 세계가 그렇게 큰 겁니다.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됩니다. 그렇게 광활한 공간의 96%가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이건 밝혀진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곧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숨어 있는 겁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속에서 무엇인가 우주를 경영하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거,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아가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하든가 구제 누구를 남을 도와주든가 그럴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암흑의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작용을 하고 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그러한 차원에서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 이것이 우주 전체 96%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작용, 이것이 우주의 하나님의 그 우주의 영혼이고 우주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위 유토피아. 지금 제가 아주 과학적으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현재까지 규명하고 알고 있는 우주 지식에서 팩트라고 해서 사실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유토피아다. 우주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다. 그 중에 암흑의 물질은 26%고 암흑의 에너지는 70%다. 반짝반짝 빛나고 무수한 별이 많은 거고 은하수는 별로 완전히 맺어진 그런 것이지만서도 그거는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것이다. 오늘 96%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이 거대한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제반 하나님의 사랑의 업적입니다. 그것이 96%의 암흑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하나님에게는 현실이고 그런 것이나 우리에게는 이데아고 우리에게는 유토피아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우주 과학적인 차원에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 앞에 사랑의 유토피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그 직경입니다. 가로질려는 직경이 250억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4만 킬로미터인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1초에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는데 250억 년이 걸려야 우주의 한쪽 끝에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지름입니다. 그 지름을 횡단할 수 있는 지름의 크기가 그렇게 굉장한 겁니다. 그 속에 존재해 있는 천억 개나 되는 은하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굉대한 넓은 우주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4%를 생성해내고 그 4%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기리고 하시는 이 모든 펑션, 기능은 96%의 암흑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의 유토피아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유토피아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식별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낱 유토피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아가페의 기능과 능력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도 각 은하계마다 여섯 겹으로 싸고 있는 암흑의 물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계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태양계 팽창하지 않습니다. 지구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인간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암흑의 물질이 여섯 겹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물질, 암흑의 에너지, 이것이 우주의 96%를 차지하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가 사랑의 유토피아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